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네. 야, 나 이거 무서워서 못 밟겠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차량은 뭐 기타 수식어가 필요 없는 차량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세단이라고 하는 아빠들의 로망이죠.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는 세단, 그리고 내가 혼자 운전할 때는 늑대로 변합니다. 오늘 보실 이 차량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BMW사에서 만든 F10 M5 모델이 되겠습니다. 짜잔! 아, 이름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뛰는데요. F10 M5는 2011년도에 출시해서 2017년도에 단종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F10 M5가 BMW에서 갖는 의미가 아주 큰데요. 왜냐하면은 종전 모델인 260 M5 같은 경우는 V10의 자연흡기 엔진이었고요. F10으로 넘어오면서 EU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배기가스 규제와 연비 규제가 적용이 되면서 V8, 남자는 V8. By my deeds I honor him. V8. 8로 다운사이징이 됩니다. 근데 출력은 높아졌어요. 왜냐하면은 다운사이징이 됐지만 트윈 터보, 자연흡기를 버리고 트윈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합니다. 그래서 260 M5 같은 경우는 V10에 5000cc 그리고 506마력이었는데 F10으로 넘어가면서 다운사이징이 되고 트윈 터보가 들어가면서 560마력에 64토크인가요? 어마어마한 힘을 자랑하는 모델로 M5의 명성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F10 M5가 갖는 아주 큰 상징적인 의미는 V10에서 V8로 다시 돌아온 것도 특징이지만 이 차량이 마지막 후륜 구동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인 F90 M5 모델 같은 경우는 4륜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이 F10이 주는 큰 의미가 자연흡기를 버리고 트윈터보 엔진으로 갔다, 그리고 마지막 후륜 구동이다, 여기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봐봐, 엔진밖에 없어. 엔진, 와, 살아있습니다. 정말 엔진이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다시 돌아온 V8, 더군다나 V8에 트윈 터보까지 얹은 정말 괴물입니다. 괴물. 이 차량만 보면은 누가 봐도 세단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560마력이에요. 560마력이면은요. 말 560마리가 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구동 방식은 후륜입니다. 후륜의 7단 MDCT 듀얼 클러치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반응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더군다나 버튼 하나, 정말 드라이빙 모드만 바뀌어도 그냥 이만큼에서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F10 O 시리즈를 그냥 보시면은 그냥 BMW 승용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버튼 하나로 그냥 다른 차가 됩니다. 근데 노멀 모드에서도 굉장히 빨라요. 야, 정말 엔진이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정말 갖고 싶습니다. 야, 이거 근데 정비하기가 정말 쉽지 않겠어요. 와, 진짜 멋있다. 역시 남자는 M이네. 이 달리는 거는 다 M이 들어가. 이 후드 부분에서 뭔가 조금 아쉬움이 느껴져요. 일반 F10 모델과 다른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보시면은 에어덕트라도 아무래도 열을 굉장히 많이 뿜어내는 차량이기 때문에 후드의 에어덕트라든가 이 사이드에는 있거든요. 근데 후드에 좀 있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들만의 어떤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고급지고 우아하게 보이다가 그냥 돌변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BMW의 상징이죠. 이 키드니 그릴이 그냥 막, 야, 이건 뭐 점점 커져요. 키드니 그릴이 범퍼와 일체형을 줬습니다. 후드와 통째로 이어졌으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미지였을 건데 키드니 그릴이 범퍼와 일체형을 줍니다. 거기서 또 M범퍼는 아시죠? 이렇게 되는 거. 일반적인 노말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거나 그냥 이렇게 길게 나가는데 M의 상징이죠. 쫙 M. 램프를 보시면은요, 260 M5 같은 경우는 라이트가 이렇게 찢어졌었어요. 굉장히 날카로웠죠. 근데 F10으로 들어오면서 곡선을 살립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우아하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변경을 갖게 됩니다. 데일라이트가 들어가고요. BMW의 상징인 엔젤아이. 엔젤아이가 장착이 됩니다. 휠 사이즈는 20인치입니다. 265, 35, 20이 장착이 되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큰 휠은 아닌데요. 살이 밖으로 퍼지다 보니까 훨씬 더 사이즈가 커 보입니다. 브레이크 캘리퍼를 보시면은 이렇게 M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 강해 뭐 이런 게 그냥 보이죠. 뒷타이어는 305예요. 앞에는 265, 35. 뒤에는 305, 30, 20. 타이어값 엄청나겠네요. 아, 뭐든지 다 돈입니다. 펜더에 보시면은 이렇게 M5 에어덕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무늬만 그런 건 아니고요. 분명히 엔진의 열을 바깥으로 배출을 해주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루프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선루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파노라마로 갔던가 아니면은 아예 막고 카본으로 갔으면 좋았지 싶은데 아무래도 M5를 선택하시는 주 고객층이 아마 가정이 있으신 분일 거예요. 그래서 가족분들을 생각해서 그나마 이 선루프를 장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캐릭터 라인 보시면은요, 캐릭터 라인 뭐 훌륭하죠. 곡선과 각을 잘 살리고요. 그리고 앞 펜더 부분을 보시면은 약간 좀 와이드해 보이는 그런 느낌까지 주면서요. 후면으로 이어지면서도 그 아름다움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곡선, 루프 라인도 보시면은요, 굉장히 잘 살려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전에도 신경을 썼죠. 이렇게 후방 카메라뿐만 아니라 후방 감지 센서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정말 남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배기 사운드죠. 듀얼로 되어 있는 배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뭐 팝콘? 뭐 이런 거 그냥 우습죠. 그냥 빠바박빡빡 해버리죠. 트렁크는 고급차답게 이렇게 전동 트렁크를 준비를 해놨고요. 골프우산으로 끝으로 대도 아직 한참 남아 있습니다. 공간이. 그리고 긴 물건을 장착하기 좋게 이렇게 스키스루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M5가 정말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가족용, 가족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배치예요. 안에 실내 공간도 굉장히 널찍널찍하고 크고 트렁크도 굉장히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게 특징입니다. 안 들어가도 되잖아. 들어가라 그럴까 봐 내가 빨리 닫는 거야. 옛날에 시공차였는데 초심을 잃었어. 야, 뒷좌석을 보면은 아 이게 정말 진짜 스포츠한 차가 맞는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편안한 좌석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주분 키가 190인데 이렇게 남아요. 레그룸이 이렇게 남고요. 헤드룸 한번 보여주세요. 헤드룸 남아돕니다. 남아돌아. 이 차량이 그냥마냥 무식하게 달리기만 잘한다? 아 이거 아니에요. 이 M5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갖고 만들어내는 차이인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이 실내만 들어와도 뒷좌석을 쾌적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송풍구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뒷좌석도 이렇게 에어컨 조작 컨트롤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히팅 시트, 뭐 통풍 시트가 없는 게 조금 아쉽지만 이 차량은 운전석에도 통풍 시트가 없어요. 그리고 이 B필러에도 이렇게 승객을 배려한 송풍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뒷좌석의 어떤 쿠션감이라든가 가죽 느낌이라든가 시트의 배치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뒷좌석의 탑승객도 편안하게 탈 수 있다라는 거죠. M5 제가 지금 앉으면서 푹 들어가는 거 보셨죠? 이 시트가 사이드 볼스터가 한 이 정도 튀어나와 있어요. 버킷 시트에 가까운 시트를 갖고 있다 보니 야 이게 어우 기가 막히네. 옆에 잡아주는 게 차주분이 저보다 말랐네요. 저는 조금 끼는데 이게 조절이 되잖아요. 조절이 이렇게 쫙 되는데 저는 이따가 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시트가 그냥 딱 잡아줍니다. 딱 잡아줘요. 다이얼식 램프 조명 그리고 실내등 안개등 그리고 HUD 비상금, 상하, 텔레스코피, 그리고 히팅,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이 있고요. 오른쪽은 모드, 왼쪽은 나를 변신시켜주는 M 버튼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그니션 온, 계기판 보시면은요. 아날로그식 게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좌측에 속도, 오른쪽이 RPM, 그리고 하단부에 보이는 트립이 이제 내 차의 주행 성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원래 F10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폐리되기 전까지 이 계기판을 사용을 했고요. 후기형으로 넘어가면서 계기판에 약간 변경이 생겼는데 M5는 초기에 나온 것과 단종될 때까지 계기판이 동일한 방식입니다. 센터페시아 보면은요. 아이드라이브 화면이 아주 큼지막하게 이게 한 10인치가 넘을 것 같은데 오, 시인성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송풍구 CD 에어컨 악명 높은 컵홀더입니다. 이 부분에 컵홀더를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의아했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은 여기 커피가 들어가면은 뭐 다른 조작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이러니하다. 7단 MDCT 기어입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핸들과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주는 버튼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PDC 야 이거 그 미션 감도 기어 감도를 바꿔주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드라이브가 있고요. 잿더리 있고요. 암레스트 2단 분리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트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정말 잘생겼고요. 오르간 페달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이 M5의 시승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지금부터 M5의 시승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M5 리뷰 시승 예약이 잡혀서 제가 공부를 좀 해보려고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이 F10 M5에 대한 어떤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우리 여러분들도 제 채널에 익숙하시죠? 유튜버 카메리카노님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차량이 우리 카메리카노님 이번에 새로 산 MI입니다. 자,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카메리카노입니다. 뭐 끝이에요? 항상 그 좀 이렇게 자동차 리뷰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있죠? 굉장히 좀 가성비 좋은 DIY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많이 보여주시는 우리 카메리카노님 오늘 흔쾌히 이렇게 고유가 시대에 이런 고연비 그 고연비가 아주 악명높은 연비를 자랑하는 이런 차를 또 빌려주셔서 또 이렇게 타보네요. 근데 굉장히 가슴 설립니다. 이 M5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자, 시승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눈에 띄는 부분은 어우, 이 HUD가 엄청나네요. 밝고 크고 야. M2나 뭐 M1 버튼 누르면 네네. HUD가 또 바뀌어요. 어, 그래요? 자, 어차피 여기 시내니까 50km 하지만 한번 밟아볼게요. 확실히 터보차는 터보차네. 이게 지금 노말 모드잖아요. 그렇죠. 이 노말 모드에서는 터보렉이 좀 타이밍이 좀 기네요. 네. 가장 느린 상태. 아, 그러면은 네. M으로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 터보렉도 짧아지나요 좀? 그거를 거의 못 느낄 정도죠 사실 체감하기에는. 아, 터보렉을? 터보렉이 있지만 너무 이 주는 힘이나 네. 이런 파워 같은 게 너무 세다 보니까 네. 그런 터보렉은 사실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어, 아 근데 뭐 되게 얘가 화가 나 있네. 네. 아, 얘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지금. 저는 지금 조금 겁나는데 제가 오늘 시승하는 코스가 이렇게 이 공도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만약에 뭐 자유로라든가 이런 데 나갔으면은 또 한번 밟아보면은 또 아, 또 펌프도 오면서 굉장히 겁도 나고 뭐 그런 시승일 수 있겠는데 차가 막히면서도 잠깐 악셀을 밟았는데 굉장히 그 압이 꽉 차 있는 듯한 네. 어떤 그런 느낌. 아, 세팅이 너무 잘 된 차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집니다. MDCT가 네. 변속이 정말 빠르다라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거든요. 네네. 물론 계기판에서도 알려주지만 네. 되게 빠르게 변환된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있고 네. 더 공격적으로 또 쏠 때는 쏠 수도 있는 재미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그 너무 이제 제가 M5를 타고 나오면서 너무 어떤 그 시승을 한다는 거에 감격한 나머지 바로 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원래 저는 이 M5를 도대체 왜 가지고 왔는지 그게 이제 좀 궁금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M5, F10 M5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그때 로망이었어요. 저 차를 갖고 싶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니까 이제 막 군대를 제대했나요? 아니면 그때 군대 있었나? 군대를 늦게 가서 군대를 안 갔는데 어쨌든 2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렸죠. 그 당시에 이 차는 너무 비쌌고 사실 타고 싶지만 탈 수 없었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또 그 카메리카노님이 이 저 피지컬이 굉장히 저 뭐랄까 이제 키가 1m90 뭐 이렇게 막 되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좀 작은 애들은 네네. 좀 본인의 눈에 안 들어왔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그런 것도 네, 있어요. 네, 네. 드네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그 청담동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고 나왔는데 갑자기 저 위에서 페라리 택시가 내려온 거야. 그때 F430인가 그랬어요. 네. F430 택시가 내려오길래 야 역시 강남에는 F430도 택시로 돌아다니는구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앞을 이렇게 싹 지나가니까 최홍만 씨가 F430 이 오픈을 하고 그분 머리가 노란색이더라고요. 네. 이게 머리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택시로 본 거야. 그래서 그때 굉장히 놀랬었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가 좀 본인이랑 어울려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이게 좀 M3라든가 뭐 1M 뭐 2M 뭐 이런 그런 차량은 조금 카메리카노님 어떤 누가 이제 M이라는 걸 모르고 바라봤을 때는 그렇죠. 작은 차니까 제가 참 수입차를 타고 싶었구나. 그렇죠. 어떤 그런 느낌을 또 보일 수도 있겠네요. 야. 책! 이 차량이 지금 이 금액대가 어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정말 제일 저렴하게 사면 네. 2000 중반부터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2000 중반? 네. 근데 물론 그 뒤에 드는 돈이 좀 들겠죠. 2000 중반짜리를 구매를 하면. 근데 그래도 한 3-4천 선이면 저는 괜찮은 이 모델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원래 차값을 생각하면 이게 사실 뭐 이것저것만 붙어도 한 1억 5천짜리인데 네네. 그래도 저렴한 거 아닌가. 야,
2500이면 요즘 그 신형 그 현대에서 나온 경차 그 뭐예요? 캐스퍼? 어, 캐스퍼. 캐스퍼가 풀옵션으로 보면 한 2500 된다 네. 그러던데. 아반떼보다 싸게 M5를. 야, 아반떼보다 싸게 M5를 사지만 3과 동시에 모닝 풀옵션 가격 한 대가 지불이 되는 어떤 메인터너스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된다.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내가 2500의 차를 사지만 메인터너스 비용으로 1000만원 이상은 생각을 하시고 그것도 차값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차를 구매를 하셔야 된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차를 가지고 오고 나서도 지금 그 돈을 또 많이 지불을 하셨잖아요. 그쵸. 메인터너스 비용으로. 그쵸. 어쨌든 계속 내 차 꾸미기처럼 계속 꾸미면서 네네. 한 800? 지금 썼는데 이게 지금 산 지 얼마 되시지도 않았는데 800을 네, 한 두 달? 근데 물론 그 외에 메인터너스 비용이 800은 아니죠 당연히 네네. 메인터너스만은 한 300 정도 썼던 것 같고 오, 그럼 그 정도면 굉장히 선방했는데? 네 저도 300 정도면? 300에 그러니까 딱 한 뭐 10%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네네. 300이면 네. 참 되게 선방했다 저도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 체크!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차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제 그 많은 걸 포기하신 걸로 아는데 그쵸, 지금 뭐 차량 가지고 있던 거 다 방출시키면서 정말 겁도 없지 어떻게 이 M5를 데일리카로 그쵸. 지금 타고 계십니다. 그럼 두 달 동안 이 M5를 데일리로 타셨는데 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너무 높아요. 아 그래요? 네, 언제서나 네. 뭐 진짜 달리고 싶을 때 달릴 수 있고 네. 편하게 가도 사실 뭐 힘이 넘치니까 차 자체가 편하게 드라이빙도 할 수 있고 네네. 조금 이제 뭐 단점이란 단점은 뭐 기름값? 고급유가 2,200원대니까 넣고 네. 뭐 형 보러 오면서도 제가 10만원을 넣었어요. 10만원을 넣었는데 지금 4분의 3밖에 없는데요? 네. 10만원 넣었는데 네. 46.0L 들어갔거든요. 오, 지금 이게 지금 그 탱크롤이 용량이 얼마나 되죠? 80이었나? 아, 80이니까 네. 80으로 그 정도 되겠다. 네. 신호가 바뀌어서 바로 악셀을 밟았는데 얘가 좀 약간 좀 어떤 싱글 클러치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맞아요. 악셀을 밟지 않으면 차가 안 나가네요. 네 안 나가요. 오 요것도 맛이 있네. 오 그리고 뭐 M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똑같이 P가 없어요. 오 그렇죠. 네, 네. 수동 기어 미션 그 그렇죠. 기반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뭐 발댄다고 해서 가고 이런 네. 것처럼 없고 오르막에 서 있다가 떼면은 또 뒤로 밀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이런 류의 차죠. 그냥 뭐 운행했었던 알파리라든가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그 깜비오 코르사 그 미션 같은 경우는 다 사이드 브레이크. 네. 사이드 브레이크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어도 이게 얘는 잡아준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안 잡아주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이 차도 그럽니까? 아니요, 이 차는 엔진 처음 딱 끄면 엔단에 놓고 끄면은 시동이 꺼지잖아요. 네네네. 그러고 나서 발 떼고. 네. 시동 한 번 더 끄면 네. 아예 파킹으로 알아서 들어가요 세팅이. 오. 네. 그래서 딱히 그런 걱정, 불안 뭐 이런 거는 없이. 야, 그나마 다행이다. 네. 오. 이게 정말 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 미션 방식이에요. 이게 딱 내가 밟을 때 밟고 떼면은 또 바로 줄여주고. 아, 막 이제 그 기계적인 느낌. 그렇죠. 그걸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데 이 차가 딱 그렇습니다, 지금. 292 M3를 탔을 때와 이 F10 M5를 탔을 때와 성향이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얘가 훨씬 더 경쾌한 것 같아. 네. 가볍고. 292 M3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무겁다라는 느낌. 탄력 받으면 뭐 걔도 그렇죠. 뭐 답이 없지만 이게 야, M5는 굉장히 가볍네요. 가볍고 경쾌하네요. 그렇죠. 사실 얘도 중형차잖아요. 네. 사이즈가 네. 차도 크고 그리고 미묘하게 일반 5 시리즈보다 좀 더 길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한 1,800km 정도로 되게 저는 그 정도면 되게 많이 경량화했다고 생각을 해요. 동시대에 똑같이 벤츠로 가면은 한 100km 정도가 더 늘거든요. 네네. 그 100km 다운 시킨 것만 해도 되게 이 경쾌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차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263, 네. 263 AMG보다 얘가 100km가 더 들나가면 100km 네. 100km 차이는 사실 되게 크잖아요. 그치 근데 걔는 어차피 이제
6200cc 그죠, 그죠. 엔진이고 엔진도 예. 크기도 하고 예. 그 엔진의 무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개인적으로 이런 뭐 영상들을 많이 봤지만 263 저 AMG와 네. M5 F10과 달리는 것도 한번 보셨나요? 봤죠. 어땠습니까? 뿌듯했죠. 아 뿌듯하셨어요. 와 역시 내 차가 역시 대체는 안 된다. 아, 역시 빠르구나. 뭐 이런 그렇죠. 생각.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네. 지금 벤츠 오너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그렇죠. 제가 지금 살짝 심장 떨리면서 얘기한 건데 지금 정말 큰 용기. M5 살 때보다 큰 용기를 낸 건데. 잠깐 이렇게 좀 밟아줘도 네. 어 이게 지금 씩 나는 게 이게 블로프 밸브 네. 소리가 오 진짜 이 출력이 있다 보니까 발 살짝만 얹어도 금방 속도는 올라가가지고 네네. 편하게 지금 이렇게 그냥 노멀 모드일 때는 네네네. 딱 물론 일반 5시리즈보다는 당연히 하드하지만 네네. 그래도 편하게 좀 더 재미있게 탈 수 있는 네. 그런 차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제 가장 많이 표현되는 이제 수식어가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제가 이제 밟지는 못해봤지만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RPM을 한 번씩 올리면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은 소리에 참 취향은 진짜 아, 소리가 다 했다라는 네. 느낌도 제가 이제 달리는 거는 못해봐서 조금 안타까운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겁이 나서 밟지 못하겠고 이야 차가 늠름합니다. 늠름하고요. 자 오늘 이렇게 이 귀한 차 이렇게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뭐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항상 저희 형 이제 정마담 TV 많이 어차피 사랑하고 계시지만 좀 더 사랑해 주시고 좀 더 뭐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홍보 같이 저도 조금만 더 사랑해 주시면 저도 열심히 더 할 테니까 어떻게 저 영상에 뭐 아, 링크 하나 띄워도 됩니까? 배너 하나 하나 띄워주십니다. 네. 저희 우리 또 잘생기고 키 크고 말하다 보니까 열받네. 자괴감이 들어. 뭐야 이거. 그리고 M5도 타. 아 진짜 이거 새 차 정말 사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한테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사에서 만든 가장 강력한 세단인 M5 모델을 만나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F10 모델이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가득한 모델인데요. 시승을 하면서 이 공도에서 밟아보지는 못했지만 소리는 들어봤잖아요. 와 소리가 정말 강력하고 아름답고 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아 진짜 이런 배기를 가진 차를 저도 한 대쯤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또 한번 N카를 보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 BMW 윌리? 아 잊어버렸잖아. 내가 안 그랬어. 아 그래서 리뷰를 마치자마자 바로 중고차 매매 사이트를 들어가서 봤는데요. 이제는 정말 현실적인 가격까지 M도 내려갔습니다. 지금 오히려 너무 많이 내려가서 저는 오히려 더 걱정인데 예전에는 이 M이 가지고 있는 희소성, 가격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진짜 많이 그랬어요. 뭐 우리라고 할 수는 없고 저는 그랬습니다. 뭐 노멀 M 시리즈, 아 노멀 BMW를 사서 M 범퍼 장착하고 M1 끼고 그리고 듀얼 머플러 배기 작업하고 뭐 이랬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생각하는 어떤 인식하는 기준이 많이 상승했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BMW들은 M으로 드레스업하는 차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M 범퍼가 장착이 돼 있다면 진짜 M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같이 내가 M을 타고 싶지만 못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내가 조금만 욕심내면 M을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식으로 내 차가 M인 것 마냥 그렇게 할 시대적인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
지금 M을 가지면은 아주 최적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시승이었습니다. 아, 너무너무나 멋진. 그래서 결론은 저도 M이 정말 갖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ey!